보수진영 시민단체 모임인 국민통합연대가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여기에 참여하나 봅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 보수 등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더 이상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국민통합연대가 합의안으로 밝힌 내용인데요. 과연 통합이 순항할 수 있을지 국민통합연대 안용환 사무총장 연결해 봅니다. 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용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추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두 당의 공식 대표가 와서 예. 오늘 정당 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이양수 의원,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정병국 의원이 당 대표 자격으로 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했던 그러니까 정당 시민단체 대표자 회의에 합의한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 새로운 보수당이죠.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서 보수 혁신 통합 추진 위원회를 만든다. 여기까지는 예.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준비위원장에 그러니까 추진위원장에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내 협의관을 거쳐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추진위원회,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쉽게 말해서 열차가 떠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양수, 정병국 두 의원이 각 당 지도부들에게 다 권한을 위임해서 온 거였습니까, 오늘? 네, 일단, 이양수 의원은 당의 공식 절차를 거쳐서 당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아 왔고요. 예. 정병국 의원은 들어올 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 측에서 주장했던 세 가지 원칙이 있었죠. 예, 예. 탄핵의 강을 건너라든지 새 집을 짓다든지 이것을 이 혁신 새로운 지도자 대표자 회의에서 수용을 하면은 통합 추진에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회의 결과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 그러니까 이양수 의원도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확인했거든요. 혹시 개인 의견이 아니다. 당대표 권한을 위임받아 왔기 때문에 모두 수용한다라고 해서 정병국 의원이 그럼 우리도 공식이었다. 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예. 근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이제,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본인들도 회의에서 이미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를 위원장 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유한국당 내 강성 친박 의원들이 과연 탄핵 네. 문제를 묻고 넘어가자에 동의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문제는요. 예. 저희도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희들이 총선 승리에 방해가 되는 탄핵 문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진영이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간에 총선 승리라는 제의 앞에서 그런 주장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현주 의원이 만든 전진당 또 우리 공화당하고도 네. 다 합치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네. 전진당 대표는 전진 4.0당이죠. 전진당 예. 대표는 오늘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 대표단이 참사로부터 들어왔었죠. 예. 우리 공화당 측은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이 되면은 그분들의 의견도 다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박형준 교수가 통추위원장 맡는 것도 합의된 사안이고요. 네, 전부 합의를 시민단체 그다음에 전부 올 참석자들이 전부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통합추진위가 구속력을 네. 가질 수 있는 회의 기간이냐 이런 것도 염두를 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통합에 가장 중요한 건 두 개 정당이겠죠. 의석을 많이 가지고 예. 있는. 네. 그래서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당이 일단은 들어와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제 통합추진위원회는 역할이 많은 분들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통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논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합의 방법이 신당이다라고 한다면 신당 추진위원회라고 할까요? 신당 창진이라고 그러죠, 보통. 예예. 그것을 결정하고 통합
추진위는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 단계까지 중간 단계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을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법과 일정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당을 만들 수도 있고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바꿔서 모든 당이 통합할 수도 있고 뭐 방식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여러 가지 열려 있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되면 결국 도로 새누리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논의를 하면서 그런 지적도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같이 통합을 논의하고 통합 추진을 나선 것은 보수 정치 세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사실 진보 좌파 정치 세력 쪽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과거에. 예. 네. 근데 이게 없었나? 현재 야당이 된 입장에서는 한국당 가져온 선거가 안 된다. 예, 예. 역시 보수 정치 세력이 합체된다. 시민 사회 세력까지 합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이번에 모였고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 통합 추진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뭐 일려 다야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뭐 필패다. 선거 구도상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네네. 다만 지금 시간이 100일도 안 남은 상태인데 네. 장애물 없이 앞으로 자꾸 나아가야지만이 그 선거 전에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단 말이죠. 네네. 예. 가장 큰 장애물은 뭐라고 보세요? 통합하는 데 있어서.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구정 전까지 설 연휴 전까지는 큰 아웃라인이랄까요? 뭐 가시장 게 일단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예. 많지는 않는데 예. 일단은 각 정파 세력이 내려놓는 것, 지역권을 예. 내려놓다거나 또는 내 스스로의 명분이나 체면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통합, 총선 승리를 위한 대의 앞에 각 정파들의 뭐 정치적 이익이라든지요, 체면이라든지 명분을 좀 내려놓고 나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또 새로운 보수당이나 지역구 의원들이 있을 텐데 네네. 이게 보수가 다 합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준비하는 또 다른 후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천을 어떻게 하냐 이 문제도 상당히 나중에는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상당히 좀 물론 시간은 남지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단계로 보면 다음 단계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신당을 만든다, 뭘 한다면 그게 이제 결정을 하고 예. 그 다음 단계 돼서 뭐 신당 추진이 된다면 신당 추진위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예. 신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신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선거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를 가지고 뭐 미리 걱정을 하고 또 그걸 논란의 주제가 되는 것은 제대로 타당치 않다고 보는 거고요. 일단 개문 발차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일단은 네. 통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 형성이기 때문에 통합 추진을 만들어서 일단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논의해보자 이런 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공화당하고도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일단 주셨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 측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까? 저희들 일단 그 공문을 보낸 게요. 예. 일단 실체가 있는 당. 왜냐하면 주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실체가 있는 당. 사무실인데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늘 표방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반대하는 중도 보수 세력 대세력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언제든지 그런 논의 장은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오늘 하태경 의원이 당내 회의에서요. 황교안 네.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유승민의 사원 측에 대해 얘기할 때까지는 못 믿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네. 아직 불신이 서로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불신을 헐어야겠죠. 예. 그 유승민 대표가 말했던 새 원칙은 오늘 한국당이 참석한 회의에서 다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정경국 대표가 당의 공식 대표로서 통합에 동의를 했고요. 통합 네. 동의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추진을 만든다는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보상도 다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예. 이제 그 저희들은 그 세 가지 사항을 다 발표했는데도 아직까지는 그런 감정이 남아 있는 이게 통합이 잘 되려면 일단은 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정당이 어떻게 네. 노력을 하느냐에 달렸을 텐데요. 황교안 네네.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기득권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것도 이제 논의가 될 겁니다. 예. 통합을 위해서. 통합이 일단 대의는 하나입니다. 뭉쳐야 산다 이거죠. 그래서 뭉치기 위해서 뭐 조의가 든든 요소는 배치하고
통합에 유리한 요소는 키우는 그런 이제 방안이 논의되고 추진될 건데요. 예.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 아마 짧은 시간 내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덩치만 키운다고 또 선거에서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오늘 표방을 했던 것처럼 혁신과 통합, 그다음에 자유와 공정이란 가치를 분명히 내세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청년의 마음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기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통합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조금 더 지켜보죠.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민통합연대 안용환 사무총장이었습니다.